우리 교회는 1910년 피득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안양 최초의 교회입니다. 100년을 맞이한 교회여서 올해 되어지는 행사는 모두가 다 100주년 행사입니다. 역사적인 조명을 해보았고, 그리고 캄보디아에는 기념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리고 지난 주일에 100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여러분들을 모신 가운데 예배 드렸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유명한 부흥사이신 장경동 목사님을 모시고 부흥회를 하게 된 것을 크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부흥회로의 발돋움을 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고자 합니다. 앞으로 올해 되어지는 모든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만 인간관계도 잘했다 그거죠. 여러분, 뭐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내가 인생을 살면서요, 어려울 때 아무데도 부탁할 사람이 없다면 인생 잘못 사는 거예요. 내가 상을 당했는데 아무도 올 사람이 없다면 죄송해요, 인생 잘못 사는 겁니다. 내가 갈 곳이 있고 올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차원이 다른 게, 아브라함은 뭐가 있었고 아사무가 있었고 롯은 없어요. 그냥 처자식밖에 없었다 그 말.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혹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안 된다. 내가 능력이 있건 없건 그래도 그냥 주변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두고 사는 그 아브라함, 내 믿음의 사람을 보고. 그러니까 결국 아삼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결국 뭐의 열매다? 그 믿음의 열매. 그 다음에 다사모가 있었어. 다사모. 다사모는 또 뭐예요? 다윗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데 또 이제 여러분이 생각을 빨리빨리 바꿔야 될 게, 지금 400명은 별거 아니었는데 그때 400명은 큰 거였죠. 군대였죠.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400명이 별거 아니지만 그때는 400명이면 큰 거였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도 400명이면 적은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식 주례를 많이 하는데요, 400명 축하객 오는 결혼식장도 흔치 않아. 400명 오는 결혼식장 축하객도 쉽지 않다. 내가 해보니까. 근데요, 저는요, 몇천 명 왔어요. 세상. 그러니까 내가 잘한 거야, 그지? 네. 아이고, 유명하니까, 그지? 유명하다고 꼭 많이 오는 거 아니야? 유명하다고. 유명한 거에 비해서는 썰렁한 집도 있어요. 왜? 카시아지, 그지? 심어야 거두지. 갔어야 오지. 안 그렇습니까? 갔어야 오지. 여러분, 조금 인생을 살아가는 눈을 오늘 좀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인생을 살아가는 눈을 좀 점검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다사모, 저 다사모 참. 그 다음에 요사모가 있어. 뭔 사모? 요사모는 또 뭐예요?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요사모가 나와. 창세기 41장 37절. 시작.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그러니까 요사모는 누가 다 요사모가 돼버렸어? 임금이, 신하가. 아이고, 그러니까 그 사모가 누구냐에 따라 또 중요하더만. 임금이 사모가 돼버리니까 막 일사천리로 그냥. 일사천리로. 그런데 항상 빛속에는 어두움이 있고 오르막 내리막 있다고. 잘못된 사모도 있더만. 지금까지는 아사모, 다사모, 요사모는 좋은 건데 아주 잘못된 사모가 있어. 그게 누구냐? 드사모요, 드사모. 에? 드사모는 뭐냐? 사도행전 5장 36절. 드사모. 시작.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흩어져
없어졌다. 오, 저게 뭔 사모? 드사모. 그러니까 저 드사모가 요즘 말로 말하면 뭐요? 이단이요, 이단. 저 드사모가 몇 명쯤 따르다가. 그러니까 인원으로 치면은 뭔 사모하고 비슷했어? 다사모하고. 근데 다사모는 훌륭한 사람을 따른 거고, 드사모는 이단이 따른 거야. 오늘 한국교회에 저런 사모도 상당수 있어요. 아유, 근데 인간이 어쩜 그렇게 어리석을까 해.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자기를 신격화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멍격화한다? 신격화. 왜? 그래야 추종을 하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존경과 우러남으로 해야지 신격화해서. 여러분 무조건 화려하게 옷 입고 나타나면 그건 가짜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화려하게 옷 입고 나타나면 그건 가짜인 줄 알아라. 시작. 왜? 그건 기독교 정신이 아니오. 잘 봐봐요. 예수님이 하늘의 임금이잖아. 땅에 오셔가지고 쪼랑말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야, 내가 지금 이런 거 타게 생겼냐? 헤롯도 이거보다 100마리 타더라. 100마리. 좋은 말 좀 가져와. 야, 이걸 먹으라고 했냐? 지금 이거 내가 지금, 야, 이거 먹게 생겼냐? 야, 이게 옷이 뭐냐? 이거 계속 3년 동안 그렇게 했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가시면서 내가 갔다 다시 오마. 그러면 제자들이 뭐라고 그러겠어? 그냥 하늘에 계세요. 오실 거 없으니까. 여러분, 기독교가 왜 기독교입니까? 섬기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기독교인 거예요. 네. 섬기는 지도자. 높지만 섬기고, 높지만 낮아지고, 높지만 겸손하고. 에? 근데요, 이 사람들이 그걸 화려하면 벌써, 화려하면 그건 가짜인 줄 알아라. 시작. 이단의 교주들마다 공통점이 뭐예요? 오, 화려한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무슨 뭐 왕궁인지 뭐 아방궁인지 이거는 벌써 틀린 거야. 그거는 기독교는 본질의 종교지 현상의 종교가 아니야. 벌써 현상을 그렇게 추구해 가면 그건 잘못된 거야. 벌써 금땡이로 둘러 바르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야, 예수님이, 야, 베드로야, 야, 반지 좀 하나 해줘라, 금반지 좀. 야, 진짜 다 헤롯도 막 큰 거 찾더라, 내 쪽팔리더라. 예수님 아니여. 그 예수님 아니여. 왜 자꾸 높아지려고 그래? 뭐 내가 그렇게 살건 못 살건 그건 둘째 치고는 정신이라도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정신. 저는요, 네, 진짜, 나는 대형 면허도 냈어요. 내가 뭔다고 대형 면허를 내겠어요, 내가. 내가 기사를 두고 사는데, 내가 은퇴하면 교회 대형 버스 봉사해보려고 그래요. 나는 그것이 성경적일 것 같아서 그래요. 어저께까지도 막 큰 소리 빵빵 치던 담임 목사님이 다음 주일날 교회 가려고 했더니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버스 운전하고. 그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어머나,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어저께 정년했어? 그거 멋있지 않아요? 그게 쪽팔리는 짓입니까? 그거 멋있지 않습니까? 응? 멋있지? 응. 그거 왜 근데 안 오지, 그거를? 응? 그거 왜 그렇게 안 해? 응, 꼭 해줄게, 집이는 내가. 근데 나 은퇴할 때까지 살아 있으려나, 그것이. 뭐. 아니요. 아, 뭐 내가 진짜 할지 안 할지는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진짜 하여튼 올해는 합니다, 내가. 왜? 왜 내가 하냐? 오늘 중문교회가 올 때까지요, 그냥 온 게 아니고요, 제가 봉고차로 사람 실어다가 갖다 놓고, 설교하고 또 실어다 갖다 주고 차량 운행을 오랜 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그 전에도. 근데요, 지금은 하고 싶어도 이제 여건이 허락을 못 해. 그렇잖아요? 내가 뭐 운전하면 그게 잘하는 일 아닙니다, 지금은.
지금은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자르는 것이지 내가 지금 뭐 봉고 운전을 그게 자르는 겁니까? 근데 그때 그걸 하면은 이제 이 봄 되면 꽃이 피고 여름 되면 이게 그 천천히 바뀌더라고요. 그때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면요 교인들 봉구 차니까 11명 싣고 나까지 해서 다 집집마다 내려다 주면요 막 가기가 싫어서 아우 목사님 우리 대청 댐 놀다가요 그래 가기가 싫으니까 그래 그래갖고 이제 대청 댐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그 대청 댐에 저녁 예배 끝나고 그 물 한 개 쫙 피는 날 거기서 라면을 부르스타 갖다가 끓여 먹은 그 맛은 천국에 무엇이 얼마나 맛있는지는 몰라도요 식입니다 이거 아주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대청댐 라면 끓여 먹던 사실을 그게 우리 교인들하고 저하고에게는 그게 진짜 잊어버릴 수 없는 아름다운 추억이 된 거야 아름답잖아 어? 뭔 놈은 뭐 금땡이로 발라놓고 막 높은 강단 세워가지고 이 차 껏더라 잘 들어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야 내가 왜 내려와서 설교하는지 이제 알겠지? 꺼질 수가 없어서 내려온 거예요 어떻게 더 이상 꺼질 수가 없더만 이 밑으로 그냥 하는 것 같아도요 다 내 속에 그런 정신이 그런 정신이 잘 보세요 여러분이 텔레비전에 내가 한번 설교하면요 3일 동안은 그 옷만 입고 나와 여러분은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 옷을 입든 저 옷을 입든 뭐 관심이 계속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옷이 없어? 아니요 옷 많다니까 사달라고 택도 없는 소리 담임 목사님이나 사드리라니까 딱 요 구절 때문에 여행을 위하여 두 벌 옷을 가지지 말고 그냥 성경에 그걸 써놨길래 그거 하나라도 지켜보니라고 그냥 뭐 나는 왜 잘했다 못했다 그 차원이 아니고 그냥 내가 성경대로 다 살 수는 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낮아지라 그래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냥. 어? 섬기라 그런 게 섬기는 거예요 그냥 섬기라 그래 섬기는 거고 낮아지라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나는 아름다울 것 같아 근데 왜 목사님들은 그걸 주의 종이 말이여 창피하게 무슨 종이요. 아니 종이지 뭐요. 그잖아. 종이 뭐요. 종이요. 네? 종. 종이 굉장한 거 아니요. 그냥 종. 어떤 분은 주의 종님께서 무슨 종님이요. 종놈이지. 아니 호칭이 뭘 이렇게 맞춰서 붙여야지. 그냥 주의 종이야. 주의 종. 네. 그게 무슨 막 화려 기독교는 화려하면 벌써 현상에 치우치면 그게 옳은 게 아닌 거예요. 트사모 이단이야. 저 트사모 이단.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사람이 하는 일인지 놔둬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가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일은 무너진다 이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하는 일을 왜 네가 반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는 일. 내가 볼 때 불가능하건 가능하건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어. 불가능한 일을 하지도 않아요.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아멘? 자 그렇다면 그 사모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단독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네. 예레미야 5장 1절을 보세요. 아, 진짜 예레미야 5장 1절. 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지.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 죄악이 관영해서 망했지.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꽉 차서. 그런데 그거는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뭐가 없어서 의인 10명이에요. 그게 두 번째 이유. 더 중요한 세 번째 이유는 뭐냐? 롯이 사명 감당 못해서 망한 겁니다. 롯이 뭘 못해서? 니누에도 망해야 돼. 니누에. 근데 니누에는 살았어. 왜?
요나가 사명감당해서 사는 거야. 요나가 사명감당을 해서. 그리고 요나가 소돔고모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소돔고모라가 살았지. 근데 이 롯이 가가지고, 아우 진짜 내가요 그때 목회를 했다면요, 롯이 소돔고모라로 간다고 할 때 내가 말립니다. 신방을 가서 롯 집사 잘 들어, 예 목사님 당신 소돔고모라로 가지 마라. 아우 왜요? 거기 정말 좋은데요. 좋은데 왜 당신이 가면 안 되는 줄 알아? 당신이 거기를 가면 당신은 동화돼 버려.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내. 그러면 그곳이 변화돼. 여러분 세상은 두 가지더만요. 동화되냐 변화시키냐. 시작. 동화되냐 변화시키냐. 그거요. 오늘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동화됩니까?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킵니까? 참 신기한 게요, 물이 떠내려갈 때 죽은 고기는 고래도 떠내려갑니다. 산 고기는 피레미도 치고 올라가지만, 이야, 나는 이해를 하지. 그러면서도 놀라운 게 이게 거슬려 올라가는 이야기인데 수직 상승을 해요. 이 물고기가 폭포가 직각으로 떨어지지 않아 그걸 타고 올라가대. 아우, 그러니까 물고기인가 봐. 아니 사람으로서는 그게 이 수영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그죠?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거슬려 올라간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 그거 세상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그 유행을 어떻게 살아? 거슬려서 사는 것.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 이렇게 할 때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 이렇게 할 줄 알아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아멘. 아멘.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근데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는 크리스천은 어디 갔냐? 다 동화되는 크리스천만 있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은 어디 갔냐 이 말이야. 다 통화되는 사람만. 롯같이. 아이고 정신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세상에 소돔고모라 멸망을 자 때문에 죽은 줄도 모르고요. 나갈 때 이 딸 둘이 이것들 아이고 언제 그 와중에 또 술은 들고 나갔어요. 네. 그 와중에 여러분 같으면 뭐 들고 나가? 통장 들고 나가겠지 뭐 통장. 근데 롯의 두 딸은 뭘 들고 나가? 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 아가씨들은 하루도 술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돼버렸어. 어디 살면서? 소돔고모라 살면서. 다 먹는 건 아니야. 근데 많이 먹는다는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많이 먹어. 장로? 웃기고 있네. 권사? 웃기고 있네. 집사? 그냥 아무 데나 가서 집사님 해봐. 다 돌아봐. 이 세상에 권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도 있는데 세상이 왜 저래? 다 동화된 사람들만 있어서 그래. 변화시키는 사람이 없고. 그런 거 알긴 아세요? 한 번 물어볼 게 없으면 솔직히 대답해봐요. 내가 지금까지 술 한 잔도 안 먹었다는 사람 손 들어. 높이. 정신 차리고 들어. 잊어버렸다고 하지 말고. 어? 한 잔도 안 먹었어요? 진짜로? 왜 안 먹어? 아, 안 받지?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신기한 게 안 받는 건 어떻게 알았냐 그 말이야. 안 받는 것을. 나는 그런 것이 신기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솔직하게 먹어본 사람 손 들어봐. 들어!
그 와중에 술을 들고 나가는 그것이 믿음인가? 그걸 또 주니까 먹어요. 정말 노시오. 아휴, 설령 딸이 주더라도, 야, 지금 우리가 술 먹을 때냐? 우리가 사명감당 못해 소동공모라 불탔는데,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자. 그래야 되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 딸 둘이 아버지 술 먹이고 뭐 한 줄 아세요? 들어가서 잤어. 제 아버지하고. 내가 그걸 아무리 연구를 해봐도 이것들은 처녀가 아니야. 처녀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루도 남자 없이 지내기가 외로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없고 급한 대로 제 아버지라도 들어가서 술 먹이고 산 거예요. 그런 사고방식이 그 당시 소돔고모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인데 그것이 믿음의 사람에게도 그대로 동화돼서 들어왔다 그 얘기. 똑같은 시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장가 보낼 때 보세요. 세상에 아무 여자는 안 오고 기도하는 가운데 고향에 가서 찾아와라. 응답받아서 리브가하고 결혼하잖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삭과 리브가에서 난 자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고 롯이 두 딸하고 난 자식이 암몬과 모압 족속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대대 왼수 나라를 나눈 거예요. 이걸 작것들이 애기를 나눴다고 나눈 게 아니더만 그래요 이게. 그건 안 생기는 게 더 나은 자식이요. 내가 보니까 그 안 생겼어야 될 놈이 나온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대대 왼수를 나눈 거예요. 한 사람이 바로 서 있냐 안 서 있냐가 왜 중요하냐. 잘 보세요. 하나님은 똑같아요. 근데 엘리 때 하나님하고 사무엘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르냐. 블레셋을 두고 엘리 때 하나님은 참패해버리고 사무엘 때 하나님은 대승합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요 사람의 문제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셔도 사람이 한 명도 협조 오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도 지더라. 이게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이야.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하나님이 그 한 명을 통해서 역사하지 한 명도 없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안 되더만. 그때가 역사 속에 엘리 제사장 때예요. 엘리 제사장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참패해버린 거예요. 근데 엘리 때 참패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승을 거둬. 무슨 무리가 군중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딱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나는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사람,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 그래, 그 한 사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뭐 나머진 다 내 거지 뭐 내가 큰아들이니까. 근데 난 참 우리 집사람이 고마운 게요 그냥 내 동생 다 주고 누나들 조금씩 주고 다 포기하니까 인기가 좋아지더만. 만약에 형님들 아시지요? 큰아들은 1과 2분의 1, 아들은 1, 시집간 딸은 4분의 1이고 안 간 딸은 2분의 1이에요. 그렇게 나누겠습니다. 아이고 양사모 똑똑혀 똑똑혀. 똑똑은 한데 그 속에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요것도 먹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똑똑은 한데 빛과 소금이 안 되니까 요것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 다 줬다고 못 살 것 같아요? 더 잘 살아. 알기는 여수같이 잘 알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할렐루야. 정말 내가 제 입으로 할 수 없는 말이기에 내 너무 죄송하지만 내 궁여지책으로 하는 말과 아쉬운 대로 저 같으면 괜찮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참 저는요 내가 생각해봐도 참 괜찮은 부분이 좀 있어. 나는요 누가 이게 밥 산다고 하면요 난 싼 거 먹습니다. 왜? 그 사람 부담스러울 일 생각해서.
난 그래서 청국장, 된장 이런 거 좋아한다고. 무엇이 청국장이 좋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줘. 랍스타 철판 요리가 좋아. 청국장이 좋은 거예요. 근데 비싸잖아. 그러니까 그냥 싼 거 좋아하니. 부담도 없고. 그런 깊은 뜻을 알아? 내가 사는 것 같으면 좋은 거 사지. 그러나 내가 얻어먹는 거라면 부담 없이 그냥. 그냥 부담 없이. 적어도 내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 아니 그 사람이 낸디야? 아이고 그러면 좋은 거 먹어야 돼. 좋은 거 먹어야 돼. 적어도 예수쟁이는 그러지 마라. 내가 도움은 못 들지언정 해가 돼서는 안 되죠. 그래서 장사모 실천상 일곱 가지가 있어요. 첫째, 우리는 자기가 머물던 자리를 아름답게 정리하고 살자.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했습니까? 정년 퇴직을 했을 때 다음 후임자가 와서 야 진짜 이 양반 일 잘해놓고 퇴직했네 이래야지. 진짜 일이라고 개떡같이 뭐여 서류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네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여기 예배를 드리고 일어날 때 성가대 꼭 가운 걸어놓고 가세요. 그러면 쉬운 것을 벗어놓고 가면 걷는 사람 따로 있고 걷는 사람 따로 있냐? 머문 자리 아름답게 살자. 머문 자리. 아멘? 아멘. 꼭 우리 장사무위원들은 머문 자리 아름답게 살자. 시작. 머문 자리 아름답게. 두 번째, 우리 장사무회원들은 두 번째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꼭 생명선을 지키고 살자. 하루에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이 16명입니다. 그것 때문에 치료하고 뭐 사고 처리하고는 도로 들어가는 돈으로 아파트를 지면 한 달, 1년에 18만 채를 무료로 지어줍니다. 10년 동안만 교통사고 없으면요, 180만 채를 무료로 공급하면 대한민국 집 없는 사람들 다 해결됩니다. 180만 채면 4인 가족 해봐요. 720만 명이 집을 나라에서 공짜로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되죠. 10년 동안만 우리가 뭐 하면? 교통사고만 안 내면. 서울대학 나오고, 고려대학 나오고, 연세대학 나오고, 어? 좋은 직장 들어가가지고, 아주 좋은 부인 얻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놀러 가다가 사고로 죽었대요.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네. 어? 그냥 농사 짓고 지금도 살아있는 게 낫겠네. 안 그렇습니까? 교통사고 나면 뭐 장관이면 뭐 하는 것이고 별자리면 죽으면 아무 생각 없는 것이지. 응?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지키고 살자. 아멘? 아멘. 네. 세 번째, 우리는 나눔을 통해서 보람과 의미를 찾는 아름다운 삶을 찾자. 꼭 장사모 회원들은 이거 해야 됩니다. 사세요. 사시는 데까지 살다가 언젠가는 죽겠죠. 그죠? 그러면 내가 봐도 죽고 가족이 봐도 죽고 의사 선생님 봐도 죽으면 그건 죽는 거예요 이제. 예? 예. 내가 봐도 죽고 가족이 봐도 죽고 의사 선생님 봐도 죽으면 이제 죽는 거지 뭐. 그때 다 죽는다고 되면 죽기 직전에 모든 장기를 기증하고 가십시오. 아멘. 예. 눈도 떼어서 주고 콩팥도 떼어서 주고. 왜냐? 어차피 지금 죽으면 50%는 매장이고 50%는 화장이야. 그러니까 썩어서 없어지든지 타서 없어지는데 뭘라고 멀쩡한 걸 썩고 태웁니까? 차라리 누구 죽고 나는 가더라도 내 눈이 그 사람 속에서 계속 보고 살면 더 신기하잖아? 그렇잖아. 나는 갔어도 내 눈은 그 사람 눈에서 갔다 하고 살면 얼마나 재밌어. 나는 갔어도 내 콩팥이 이 사람 속에서 살아있고 나는 갔어도 내 심장이 저 사람 속에서 살아있고. 한 사람 기증하면 일곱 명도 살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장사모 회원들은 이제 절대 그냥 안 죽는다. 마지막 죽는 순간에 뭐 실천하고 죽자. 사랑 실천. 자, 그거 가입하실 분 손들어 벌쳐. 목사님. 더 높은. 할머니! 안 들어! 더 들어, 더 들어, 높이. 더 높이. 에이! 혼내리세요. 아이고, 나는 헐락한 게 아니고 강사님이 하도 소리 질러서 들었어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죽어 썩으면 뭐합니까? 그냥 죽어 태우면 뭐합니까? 금방 타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것을. 금방 죽으면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것을. 눈이라도 주면 내 눈 가지고 그가 보고, 콩팥을 주면 내 콩팥 가지고 그가 보고.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가지고 뼈도요, 뼈도 이식합니다. 내 뼈 주면 내 뼈 가지고 그가 살고, 어? 내 심장 주면 내 심장 가지고. 그러면 봐봐, 어차피 죽어 태우는 이 사람 줬더니 내 심장이 저석에서 벌컥 벌컥 뛰고 있으면 아이고 이석에서 살고 있지. 완전 이건 영화 같으잖아. 어? 그지? 한 사람이 여러 세로 퍼져버리는 거 뭐예요? 그런 뭐 영화 있잖아 그거. 응. 아,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지요? 응, 응. 우리 꼭 장사무용은 그렇게 합시다. 그 다음에 잘 들어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특별히 잘 들으세요.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주 애물단지가 유품이더만. 옷 이런 걸요 버릴 수도 없고 이거 태울 수도 없고 아주 애물단지. 그래서 내가 가르쳐드릴게.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면 기동을 못해. 겨우 힘들게 기동 오면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세요. 그래가지고 친구를, 젊은 친구를 만나면 옷 좋아? 아이고 너무 좋은데? 집이 이불 튀어? 주세요. 그리고 다 주세요. 다 이렇게 미리 다 주세요. 그리고 딱 불어넣어서 기동을 못 오면 거의 1년 넘기기 어렵습니다. 내가 보니까 벌써 기동을 못하고 누워 계시면 잡수면 그래도 좀 가는데 못 잡수면 거의 한 달 안에 가시더만. 내가 이게 보니까 그러면 세 벌만 남겨놓고 다 짐을 싸서 박스에다 싸가지고 꼭 중문교회로 보내주세요. 미리 정리를 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그걸 다 걸어놓고 전국에서 보내는 장사모 회원들 옷, 가방, 신발 이걸 다 걸어놓고 바자회를, 상설 바자회를 해서 500원도 1000원도 받아가지고 그놈을 팔아서 그놈 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하도록 할게요. 박수. 근데 왜 이거를 살았을 때 줘야 좋으냐면 참 묘한 게요, 살았을 때 준 거는 괜찮은데 죽어 갖고 주면요, 아이고 아이고 안 입을 티어, 아유 껄쩍지근해요. 예, 그것도 우리가 바꿔야 할 문화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게 서양 문화하고 한국 문화하고 차이요. 외국은, 미국은요, 공동묘지가 시내 한복판에 있어. 물론 한복판에 세우면 아니냐, 시내가 발전해서 한복판. 우리나라 같으면 아무리 그래도 놔두겠습니까? 다 옮기죠. 장로님 중에요, 공원을 많이 한 분이 있죠. 이렇게 건축할 때 헌금을 많이 하는데, 공원을 많이 한 분은요, 묘를 바로 앞에다 해놔. 교회 앞에다가 기념으로, 메모리얼, 이렇게 기념으로. 근데 아무 스스로는 없어, 그분들은. 왜? 수호천사 개념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수호천사가 돼서 교회를 지켜준다. 우리나라는요, 장로님 묘를 입고 다 해놓으면 비 오는 날 새벽님에 잘 안 와. 그리고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이 들었어? 뭐? 장로님 울음소리? 아이고, 뭔 소리여? 나는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무슨 문화가 강해? 귀신 문화가. 그러나 서양 사람들, 기독교를 통해서 문화가 꽃피운 사람들은 무슨 문화? 수호천사 문화. 이거를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그 문화를 바꿔줘서 이제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은 사람도 무섭지 않는 그런 문화. 이게 엄청난 차이요.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응? 이게 엄청난 차이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꼭 이제 이렇게 해서 죽고 났을 때 정리할 것을 간단하게 하고 미리 다 하고, 벌써 누워서 기동을 못하면 박스에 딱 싸서 미리 보내주면 그것이 유용하게 쓰여지면 얼마나 아름답겠는가. 아멘? 예. 네. 그래서 제가, 우리가 토요일 날마다 식사 대접을 했어요. 노숙자들을. 300명이 와서 먹고 가요. 진짜로 맛있고 깨끗하게 잘해. 근데 일주일에 한 끼 먹여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지금은 매일 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그러기엔 얼마나 또 보람된 줄 아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이제 이거를 내가 모든 역으로 옮기려고 그래. 서울역, 대전역, 부산역, 뭐 안양역 이렇게 역. 왜? 이게 노숙자들 이런 분들이 역에 많더만. 그래가지고 안양은 목사님 교회가 한번 맡아서 해봐.
이렇게 지역마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적어도 그죠? 있는 사람은 한 끼가 별거 아니지만요, 없는 사람은 그 한 끼가 참 귀한 거예요. 예, 귀한 거예요. 예,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게 훌륭한 교회는 얘기 안 해도 다 이렇게 하고 있어. 예, 근데 이거를 돌아가면서든 해야 돼. 왜냐하면 한 교회가 다 하기 벅차면 돌아가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또 시작해서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아카데미라고, 우선은 우리 교단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 침례교단이 전국에 한 2,900개, 3,000개가 약간 안 됩니다. 교회 숫자가. 예, 그런데 말씀 아카데미에서 목사님들 같이 기도하고 설교 나누고 그 다음에 책을 한 권씩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목회 노하우를 나누고. 근데 놀라지 마세요. 지금 400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놀라지 말라니까 진짜 안 놀래네. 여러분 그거는요 대단한 겁니다. 이 400명이라는 그 숫자는 대단한, 대단해요. 그런데 세상에 한 목사님이요 준 책 중에 편지가 왔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이 준 책 읽고 내가 얼마나 무지역에 살았는지를 알았습니다. 내가 이 책을 진즉에 읽었더라면 내가 이런 병이 걸리지 않았을 텐데. 암 3기예요 이분이 지금. 이제라도 이걸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책을 공급하신 목사님 고맙습니다.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요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책을 기증을 해줬어요. 목사님들 선물하라고 300권을. 네. 그래가지고 나는 300권 기증했지만 목사님들 한 권씩 받아서 읽고 그런 감격의 편지가 온 거야. 제가 한 번은 필리핀에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어른이 우리 교단 선배님이신데 70에 정년을 했어요. 이제 목회 70에 끝내놓고 쉬려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선교사로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끝났습니다 목회. 나 이제 끝났습니다. 아유 나 힘들어서 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건강 주지 않았냐 가라. 그러니까 그냥 이 양반이 하나님 순종한다고 갔어요. 필리핀 선교사로 갔는데 젊었을 때 가야 되는데 너무 늙어 은퇴해서 가니까 뭘 몰라. 근데 이게 모르는 게 난 거예요. 가서 선교를 한 게 아니라 목회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 낮 예배, 밤 예배, 신방 막 그냥 말도 안 통하는데 막 그냥 통역관 하나 세우고 막 그냥 나오세요 새벽 예배 나오세요. 근데 장점이 하나 있어. 이분은 은퇴를 하니까 교회에서 연금을 줬어. 그러니까 보통은 선교비 받으다가 다 선교사 살고 마는데 이 사람은 선교비 받으다 연금 나오니까 그놈으로 살 그놈으로 다 풀어 매겨버린 거예요 교인한테. 아침마다 오면 빵을 줬대 세 개씩. 그러니까 이게 별거 아닌데요 여덟 식구 다 데리고 나온다네. 아가 일어나, 아가 일어나, 새벽 예배 가자, 새벽 예배 가자. 왜냐, 엄마 혼자 먹고 가면 일곱 명을 뭔 수로 먹여 살려. 그러니까 그냥 다 집합시켜. 교인이 한 40가정 돼, 300명이 나온다네, 새벽 예배를. 막, 뭐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지? 못 알아듣지, 필리핀 말이니까. 근데 이분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내가 1년에 한 번씩 한국을 나옵니다. 선교 1년 동안 하시고 한 번 나오는데 그때 나오는 내 심정이 어떤 줄 아세요? 뭔데요? 군인이 휴가를 기다리는 심정으로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내가 요새 애들은 몰라. 우리 때는 알아. 군인이 휴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다윗은 그걸 이렇게 썼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아서 선교사님, 예?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까요? 그랬더니요.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여덟 식구가 먹고 산다네. 재봉틀 하나만 있으면 그걸로 바느질에 여덟 식구가 먹고 산대. 그거 얼만데요? 10만 원밖에 안 된다. 예, 이런. 그래봐야 40대야 400만 원밖에 안 돼. 예, 확 줘버릴까? 아니, 이것을 내가 방송에도 한번 얘기해보자. 그래서 그대로 간증을 했어요. 재봉틀이 전국에서 수백 개가 돌아버렸습니다. 그걸 보내들 입이 찢어져 이 선교사님. 지금 그들은 지금 대봉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10만 원 있으나 만한데 어떤 사람은 그게 여덟 식구가 사는 기반이 되면 그걸 재봉 들으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한국에서 보내줬어요. 하나님 이런 가정 꼭 축복해 주세요. 인간이라는 거는
내가 꼭 무슨 그걸 해서 받고 그런 게 아니라도 다 그런 사랑의 띠를 띠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사랑의 띠를 좀 더 끈끈하게 띄워보자 하는 게 뭐예요? 에이.